제가 도자기를 회사에서 힘들게 가져왔는데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왔더니 정말 정말 안 깨지게 하려고 정말 정말 힘들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갖고 오다가 딱 내려놓는 순간 깨졌어요. 이게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수단 방법을 쓰려고요. 어떻게 쓸 거냐, 다 굳어버린 도자기에다가 새 점토를 붙여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잘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순간 접착제를 붙이려 합니다. 작은 거로 산 게 있거든요. 이걸로 붙이려. 일단은 갈라진 크랙 부분을 잘 봐서 뚜껑을 따고요. 뚜껑 또 있어요. 주말에 해야지 이런 거를 평일에나 하지. 됐다.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크랙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씩 해서 겉에 부분으로 붙여도 되거든요. 겉면으로. 꼭 굳이 안쪽에다가 바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조금씩 이어붙이고 뒷면을 조금 세거든요. 조심조심 잘해서 크랙 부분만 같이 끼워서 붙여주면은 붙습니다. 접착제를 붙여도 좀 티가 좀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어차피 자꾸 크랙이 가니까 구름, 그러니까 찢어진 채로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점토 부분을 이렇게 누르다가 해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옆부분에도 크랙 부분, 깨진 부분을 잘 붙여주고 일단은 이렇게 옆 부분은 딱 채웠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잘 굳으면 점토 흰색을 갖고 와 오셔서 또 그 지점토로 이렇게 앞 물면에 붙여도 되는데 저는 안 할 거예요. 귀찮거든요 솔직히. 저는 안 할 거예요. 귀찮거든요. 이렇게 잘 붙여주면 되는데 얘가 좀 깨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안 붙을 거거든요. 잘 조심히 해서 맞춘 다음에 붙여주면 됩니다. 계속 일단 옆면부터 붙여줄게요. 딱 맞추게. 여기 옆면부터 짧게 일단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 윗부분 쫙 붙여주고 그 다음에 크랙가 있는 부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이 있어요. 도자기 깨진 부분 이런 부분은 평평하게 해서 붙여도 되긴 하는데 제가 맞추기가 힘드네요. 잘 이게 크랙이 간 게 너무 많아. 지금 보면은 좀 힘들어. 이게 도자기에 물 묻힌 다음에 하시려면은 저처럼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깨진 부분을 하지 말고 물을 붙이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귀찮아서요. 정답? 귀찮아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붙이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물 없이 그냥 하니까는 크랙이 더 잘 보이네요. 크랙한 게 너무 잘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떨어져 나간 조각 부분을 위에다 붙여주면 되니까 여기다 구멍 뚫린 부분에 잘 붙여줍시다. 이렇게 그럼 또 붙어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대충 대략 완성이 됩니다. 아이고 꽃잎처럼 됐어. 이렇게 해갖고 잘 붙여줍시다. 이 상태로 굳으면 제가 지점토로 만든 하트트리가 완성이 되는데 별로 안 예뻐요 솔직히. 왜냐면 깨져가지고 이 크랙 난 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지점토 500원짜리 하나 더 사서 돈이 좀 생기면, 이제 돈이 없거든요 지금. 그지들끼라 새끼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지라. 돈이 좀 생기면 좀 더 이어 붙여서 마무리 해가지고 좀 더 예쁜 트레이로 찾아서 올게요. 아니면은 새로 만들던지. 진짜 힘들게 만드는 척 이렇게 깨져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두 겹으로 붙이자. 한 겹은 너무 약해. 야, 클럽 갈라진 크랙. 그리고 따뜻한 바람에서 자연건조. 여기 옆에도 붙이고 안 깨지게 잘 붙이고. 자연건조 온풍기 건조긴 한데 나름 자연바람처럼 건조.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켜줍시다. 그러면 따딱하게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굳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잘 붙을 거예요. 그 구석구석 부분에 안 붙는 부분도 힘들게 잘 붙여줍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힘들게 점토를 붙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불에 잘 붙지 않게 조심히 해줄게요. 저는 아이고 잘 안 붙어 지금 붙이는 중. 영상이 안 나오지만 지금 붙이는 중. 어쨌든 잘 붙으면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 아이의 콜라를 담아가겠습니다. 깨끗이 씻어놔도 괜찮아요. 사진 따르자. 회사 애들이 가져가서 피자랑 과자랑 해서 먹어야지. 이만큼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따라가자. 한번 물 씻어낼 거니까 괜찮아. 다 따라가자. 얼음물에서 먹으면 땅이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만큼. 페트병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쓰고. 물도 좀 남아있어. 갖고 왔어. 이거 먹어야 돼. 뚜껑, 뚜껑. 뚜껑. 어, 여깄다. 좀 만들고. 그래서 가져가서 먹을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지정도에서 바니쉬를 바를 날이 왔습니다. 바니쉬를 바를 때 붓을 갖고 오면 좋죠. 새 붓이에요. 방에서 청소하다 나왔던 건데 안 쓰고 있던 거 새 거거든요. 쓰려고 사놓고 안 샀던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은데 아직 안 샀던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언젠가 이때 쓰려고 했던 거 액션감 휴지통인데 여기에 바니쉬를 넣어 놨었어요. 이게 좀 굳었을지 오래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8,000원이라 금액은 비싸고요. 한번 쏟았다가 다시 두고 남았던 거 옛날에. 그래서 비교해 탁한데 발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린제국이었음 말고 뭐지? 아, 꿈꿔는 뭐 보라 나오는 거였나? 거기 나왔던 스티커 옛날에 받아놓고 덤으로 받은 스티커인데 안 쓰고 있다가 액션감은 휴지통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방 청소하다 나온 거를 붙인 건데 허전했던 걸 좀 채워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아이를 바니쉬를 좀 바르고요. 인형에도 발라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꺼내고 있어. 나중에 발라줘. 이렇게 되면 액체가 보이시죠? 끈적끈적 이렇게 다 묻어나와요. 쓰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반짝반짝 광도 내주고 좀 단단하게 해주는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붓에 묻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마르기 전에 붓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약간 나중에 붓을 때 굳어서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발라주고 나서는 항상 씻어줘야 돼요. 물로다가 깨끗하게 빠르게 빠르게 최대한. 그래야 안 굳고 나중에 붓을 또 쓸 수 있다. 우선은 면에 이렇게 발라주면 보석보석 반짝반짝하죠. 발라주고 손에 좀 묻어도 괜찮아. 테두리도 발라줄게요. 이게 많이 안 발라도 되는 게 이렇게 표방 나도 묻어나와서 벼서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 이렇게 닦아내듯이 한 다음에 여기 면에도 발라주면은 잘 돼요. 손을 피해. 윗면 아랫면 꼼꼼하게 발라주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약간 유광 유광이 나뉘는데 얘는 무광일 건데도 반짝거리는 게 좀 보이시죠? 바른 게 안 바른 게 차이가 많이 난다. 바니쉬를 바르는 거는 그림에 바를 때 되게 좋아요. 유화물감으로 제가 그림을 좀 옛날에 그려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화면에다가 이게 유화물감에 바니쉬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색감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밤하늘이 막 엄청 예쁜 밤하늘이 되고요. 그냥 은하수 같은 느낌. 여기 지금 갈라진 병원 순간접착제로 붙여놨던 건데 약간 여기 녹아내리는 거 보이시죠? 갈라진 틈 사이드가 보이시고 접착제로 붙인 게 좀 티가 나요. 바르니까. 그래도 피규어를 붙이든 뭘 하든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깝게 여기 갈라진 게 아쉽긴 하지만 전 지점도 초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약간 갈라진 게 싫어서 막아놓은 건데 티가 좀 나죠? 근데 약간 이 크랙도 예술 같은 느낌이 나긴 해서 뭐 아예 마음에 안 들진 않아. 딱딱하게 착 옆구리도 다 해줬고 뒷면도 좀 발라줄게. 세게 다시 이렇게 묻혀가지고 좀 덜어내. 많이 발랐어. 근데 얘는 좀 많이 바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 발라주고 인형 머리 랜도에다가 발라줘도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발라줬던 기억이 있어. 벗겨지지 않게 코팅도 마무리가 잘 돼줘가지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말려줄게요. 얼마나 이쁘게 나올지 기대가 좀 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찍었어요. 이거를 네, 이어붙여갖고 이제 잘라내기 붙여내기 편집해서 보여드리려 하고 바니쉬는
나는 게 좀 아까우니까 인형 머리에도 발라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닦아내서 씻어내든가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많이 씻어가지고 냄새가 좀 구리고 몸에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장갑 끼고 하세요. 이거 어떻게 안 좋을지 몰라요. 잠시만 인형 머리로 발라줘. 얘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이 주말에 원래 이런 거 해야 돼. 아니면 안 하게 돼. 평일에는 일하는 거 바빠가지고 평생 안 하게 될 것 같아. 이러고 이러다 결국 하는 겁니다. 우울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냥 기분이 나와요. 오랜만에 괜찮아. 이런 가방 뚜껑을 그러면 잠들고 있는 인형이 딱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안심 접자면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 우리 기본 머리 얘 아이 말고 또 따로 있는데 인형 착각했나봐. 이 인형이 아닌데 얘는 앞머리가 날아갔네. 옷도 예쁜 걸로 입혀졌는데 지금 전지를 안 해놓고 들어오고 이게 뭐야 묻어있어. 전 이런 표정 좋아해요. 그러니까 눈치 맞아? 그냥 스타일이 내 스타일. 착한 성격 좋긴 한데 살기 세상이 힘들어. 아동용 채널이 아니야 내 채널은. 이 아이한테 좀 발라주면 좋긴 할 것 같긴 해. 기본 머리긴 하지만 근데 이 아이 말고 따로 있어. 기본 아이랑 꺼내놓을까? 장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랑 얘는 꺼내줄게. 기본 아이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꺼내주는 애들이랑 이는 박스에 넣으면 우리 마멜이가 쳐다봐주고 있어. 잘 들어오는 애들 얘가 제가 잘 들어요. 열쇠도 같이 있는데 열쇠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별 효과가 없었다. 됐다. 아, 됐고. 키링 너무 귀엽죠? 토끼 인형도 귀엽다. 토끼라. 이런 애들한테 바느질보다 말이죠. 안 좋긴 한데. 내가 인형을 얻어놓으면 찾아볼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형을 얻어놓은지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그쵸? 내 기억력 어쩌면 좋아? 지점부터 좀 말고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 아이도 바느질 발랐었던 애인데 코팅이 좀 벗겨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반짝반짝하죠? 바느질 바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인형을 해보는지 기억이 안 나. 얘도 바느질 바른 아이예요.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제가 직접 아크릴을 좀 바르고 발랐던 애들인데 라크스프레이로다가 염색한 애는 걔가 처음이었어갖고 그 오비치가 직접 만든 것 중에 그래서 저한테 소중한 아이인데 제 최애거든요. 최애. 이렇게 요 아이도 직접 리폼해서 리페인팅해서 만든 애예요. 이렇게 세트예요. 귀엽죠? 한 마리 한 마리 한 명이 더 있어. 콜라 쏟아질 뻔했다. 콜라 안 쏟아서 다행. 조금 쏟았어. 다행이다. 많이 흘렀으면 치우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장착제도 흐르면 안 되고 보관을 좀 잘해야지. 내 인형을 어디다 뒀을까 내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큰일 났네. 콜라도 조금 쏟았는데 지금 묻어둔에 묻으면 묻어날까봐 조심조심 닦아주고 그냥 콜라 좀 남은 거 먹어 마셔버리자. 먹어 치우자. 큰일 났네요. 그건 컵도 좀 치우고 집에 가 집이 된다. 회사 가져갈 거 가져가고 생각을 좀 해보자. 내 인형 어디다 뒀더라. 아 우선 내 인형 모아놓는 거 직접 만드는 애들 모아놓는 건데 요 플라밍고도 좀 집어넣고 보면 솜이 좀 삐져나와 있네. 플라밍고 집어넣고 토끼는 유리병에다 다리가 걷어놔서 쫓아. 인형 전시 밑에 깔려있나? 아닐텐데 우리 천사의 날개 이런 아이한테 달아줘야지 예쁘지 이런 거 그쵸? 천사의 날개 달아주자. 이왕 귀엽게 만든 거 옷에다 달아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천사의 날개 나의 최애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짱기 없죠? 금세 깜짝이가 묻어나와가지고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쁘다. 나의 생일은 날개에 달았다고. 10년 넘게 좋아해요. 아주 오래됐어. 옛날부터 아주 좋아해가지고 우리 때부터 저희 한번 잃어버렸다 제가 사가지고 리폼하고 다시 만들고 리페인팅하고 추억이네. 안 쓰는 것도 좀 활용을 해봅시다. 깜짝이 지금은 안 쓰지만 언젠가 필요하면 향수, 바디미스트, 손바닥 나오는 거, 그다음에 휴지, 핫초코 이거 리본에 갈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핫초코 가루, 스프 가루도 따로 넣고 종류는 제가 따로 만들 거니까 끈도 아무도 따로 정리를 좀 해서. 도도도도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정리를 좀 하자. 다른 집게도 집어넣고 가게주 콜라믹스 빻고 버트림 들어가 콜라믹스 무조건 흐린데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대. 반드시 굳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빨리빨리 찾아야겠는데. 그리고 코카 안 쓸 조형 인형 집어넣고 요 아이는 있는데 그쵸? 요 아이는 있는데 찾아보자. 자 이거 완 정리해서 두고 이렇게 밥 안 쓰는 거 두고 씌워두고 또 왔다 갔더라. 찾아봅시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기 있나? 여긴 없는데 머리카락 지우고 빅파이도 안 먹은 거 그리고 이거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포크도 안 쓰니까 지우고 작은 날개에도 집게도 달아서 이 아이에도 달아줄까요? 그럼 이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콜라보는 구두도 너무 싫어. 끈적끈적. 제가 인형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인형 머리에 바르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나시는 분 제보 좀 해주실래요?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침이었어. 진짜 큰일이네. 농담이 아니고 좀 깜빡깜빡해도. 아 맞아 어쨌든 바니쉬 바른 거 좀 닦아주긴 해야 돼. 안 그럼 붓이 굳어버려서 붓이 굳지 않게 뭔가 닦아내야 되거든요. 스프 치우고 빅파이 이거 닦아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어딨더라? 제가 그릇을 따로 넣고 한 거예요. 근데 어디지? 기억 어떡해요? 내 기억력 좀 되찾아줘. 그릇이 어디 다 뒀더라?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데 지금 어쩔 수 없다. 고추장통에도 닦아야지. 이게 원래 찾던 그릇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 들었는지. 뒤에 찾아볼까 밑에? 없는데? 아씨 이런 저기 상자에 인형이 담겨있을까요?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없어 난 안에 좀 살펴보자. 아이고 안에 뭐 있냐? 없는데? 인형은 없어. 그래 그러면은 보내 주죠. 이건 닦아야 돼. 했던 말 또 건강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있어. 근데 내가 다 빼내자. 빼내는데 이걸 가지고 보는 건 닦아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끝이다. 나 버니시 버리기 아까워.
다른 인형머리에 발라주기엔 이미 바니쉬가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비싸서 아깝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 발라줘야 되는데 인형에다가 씨발 걸어가지고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자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화로 닦아줍시다. 원래 이거 했었긴 한데 전용 것이 따로 있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기억력 안 좋아지고 마음이 아프고 또 아깝게 생소했으니 마음이 슬프다 슬프다. 근데 바니쉬 냄새가 몸에 안 좋고 좀 독해갖고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시간을 오래 끄면 쓸수록 손해보는 게 나아요. 진짜로 냄새가 독하고 좋지 않아. 그래 좀 헹궈봅시다. 왜 오버하냐면 진짜 이게 보세요. 물이 다 묻어나오는 게 보이세요? 하얗게? 이게 안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이 쓸 수가 없게 굳어버려. 원래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니쉬라 진짜 꼼꼼하게 닦고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아줘야 돼. 세척을 진짜 많이 해야지. 다이소 세탁기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로 빠세요. 이러면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좀 오래 닦을 거라 여러 번 닦아주면 이렇게 발라내주면 안 되게 많이 나와. 하얗게 신기하죠. 닦아내서 아예 흰색이 보이지 않게 빨아주시. 벌써 번들번들하게 보이잖아요. 바니쉬 보드게 반짝반짝 있냐고. 오랜만에 기분도 안 좋은데 게임이나 할까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 거는 연인들은 뭐 권태기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데 난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너무 우울해서 딱히 그런 거 아니라도 하고 싶다 했어. 깨끗하게 못 빨았어요. 머리 아깝긴 하지만 일단 원래 있던 자리에 잘 보관하고 그릇이 또 떠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여요. 바구니 안 뜨는 다음에 넣어줘서 보세요. 기억하기 쉽게 잃어버리는 게 안 되겠지. 이렇게 바니쉬가 지금 버려야 돼. 따라서 버리시고 너무 더러워요. 우리 다 버려야지. 손에 닿지 않게 잘 버려줘야 돼. 바니쉬가 묻은 모래병은 오늘 밥을 고추장 어차피 여기다 뭐 먹고 이러지 않을 거니까 음식 보관만 할 거라 대충 한번 닦아냈으니까 이 물을 다시 집어넣고 도자기를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바니쉬 리뷰가 되어버렸어. 어쨌든 신기한 거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 나중에 유화물감에 그림 그린 건 발라보세요. 그럼 되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색깔이 진짜 죽여줘요. 아까부터 했던 거 계속 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왜 하냐. 머리가 지금 오지러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인형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큰일 났어. 아주 찾아보던 거 아야지 아주.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은 우리 오로리가 인사해줄 거예요. 내 핸드폰 케이스 오로라 인사해. 안녕. 나중에 인형을 찾으면 제가 머리 바니쉬를 꼭 발라드리고 발라주고 리뷰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러니까 여기 저 박스에 있을 것 같아서 뒤져봤거든요. 근데 있었어. 아까 바니쉬만 버렸네. 물로 씻어버렸더니 찾았어. 이거 아 뒷머리 날아가 있네. 뒷머리도 찾아서 박스에 왔다 갔다 물려다 내려놨다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뒷머리 허전하더라. 발라주고 나 진짜 끝내겠습니다. 아예 양념을 다시 닦아줘야 돼. 또 피곤해. 바니쉬 또 쓰자. 얘는 낙하칠 안에 그 파츠가 떨어져서 조금 하얗게 남긴 했는데 벗겨내야 돼. 저 얼굴에서 미안. 오늘 바니쉬 발라줍시다. 아까 제가 번쩍번쩍하긴 한데 그래도 발라줘야 돼. 왜냐면 코팅이 꽉 벗겨지니까 코팅이 벗겨질까봐 쓰고
친구들 있는데 전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일단 계속 목소리 쳐받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 아이를 위한 미니어처럼 많이 산 건데 많이 못 나가서 빈지 하나 옷 후줄근해가지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싶어요. 빨리 바르고 이번에 휴지통에다 물 넣고 청소한 다음 닦아서 버리고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딱히 여기다 음식을 남길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휴지통인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일단 쓸려 이렇게. 아니 얘는 뒤집어진 상태겠다. 손으로 잡고 열심히 만나준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시발도 반짝반짝하죠. 마르면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자고 일어날 것 같아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완성된 거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쇼츠 촬영 기념으로. 얘는 씻어줍시다. 얘만 바르고 쓰기에는 좀 아깝긴 하지만 생두 거리기 아깝다. 가정까지다 꼼꼼히 발라줬어. 반짝반짝 코팅 안 바꿀지게 잘 조심해야 돼. 무섭게 발라면 좋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혹시 이제 이렇게 닦아주시죠. 물이 좀 더러워지는 느낌이시죠? 근데 할 때는 주의하실 게 한번 닦아내고 물기운을 닦아내고 한번 더 양을 좀 적게 발라가고 이번에 바니쉬를 많이 안 써서 인형이 작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깨끗이 한 세 번을 한번 씹어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네 번 씹어서 이렇게 물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리고 우선 깨끗해졌죠? 또 이제 안 쓰는 바구니에다 넣어주고 옷 보관하고 이모님도 갖다 보내야 돼. 몇 번 더 여기 나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닦아주고 물 좀 방지를 많이 했다. 이번에 수도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좀 나와 있죠. 손도 좀 씻읍시다. 손도 좀 씻고 같이 씻은 다음에 물 버리고 양념 묻은 거 좀 닦고 그런 것도 손에 묻은 것도 닦아내면 하얗게 보이시죠? 이거 물 보내시면 됐어. 깨끗하게 닦아내고 물도 버리고 신중하게 바르면 안 되고 관계자들이 너무 좋아요. 됐고요. 얘는 이제 바니쉬 전용통으로 써야겠어. 담아주고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인형 완성되면 기대가 됩니다. 관장을 펴주고 끝나고 정상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하고 싶은 건 그래도 그나마 다 했다. 인형이 무슨게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말로 안녕. 감도 먹고 자야지. 나중에 내일 먹든지. 안녕. 보여드리려 했는데 말라서 완성작. 바니쉬가 완전히 마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완성이 돼요. 이제 코팅까지 걱정은 좀 덜어버려서 없겠다. 예쁘게 잘 돼서 좋아요. 귀여워.